생활 속 예술품인 부채를 통해 이랑주 작가의 캘리그라피와 황주일 작가의 문인화가 만났습니다. 그 아름다운 조화를 이소연 기자가 전합니다. 옛 선비들이 늘 지니고 다니면서 더위를 쫓았던 생활 속 예술품인 그림 부채. 여수 여차 동행 갤러리에서는 부채에 쓴 글과 그림 전시회가 열려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내가 단오에 부채전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같이 콜라보로 부채 작업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니? 라고 먼저 제안을 해주셔서 저한테는 정말 큰 영광이었거든요. 그러면 선생님 그림에 맞춰서 저는 글씨를 쓰고 선생님은 제 글씨에 맞춰서 그림을 그려서 부채전을 완성하게 됐습니다. 이랑주 작가의 캘리그라피와 황주일 작가의 문인화가 만나 전통적인 모양의 둥근 부채에 고운 글씨체 캘리그라피와 아름다운 꽃과 동물 등을 소재로 담아내 그윽한 전통미가 살아나 한껏 운치를 느끼게 합니다. 작년에도 1차로 전시를 한번 했었고요. 꽃과 캘리그라피라고 해가지고 저희 전시회가 있으니까 그것 한번 봐주시고요. 또 올 9월에도 더욱더 발전된 모습으로 다시 한번 캘리그라피와 수목의 만남으로 전시회를 한번 더 할 예정입니다. 이랑주, 황주일 두 작가의 공방에서는 캘리그라피와 문인화를 배우려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캘리그라피와 문인화 강의는 두 작가의 섬세한 손끝에서 수강생들의 열정적인 작품들이 완성돼 뿌듯함도 큽니다. 선조들이 여름을 슬기롭게 이겨내기 위해 만든 부채의 여백을 아름다운 글과 그림으로 채워 새롭게 재탄생된 예술작품들이 관람객들에게 힐링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연입니다.